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민들레 쉼터 소소장님의 그 죽음에 관해서 진실 규명을 제가 촬영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로드를 계속 했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현장에서 제가 사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촬영만 돌려놓고 제가 나가 있었거든요. 왜 나가 있었냐면, 모르는 이야기만 하니까요. 저는 뭐 촬영을 하러 간 거고, 전화가 와가지고 부탁을 받고, 그리고 한 참관을 하러 간 건데, 그 계속 인스타에, 뭐, 부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짜 이 정도 두께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라니까 제가 또 인스타를 잘안 합니다.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시간도 잘안 나고 그 유튜브를 주로 보다 보니까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와버렸는데 이제 끝날 때쯤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편집을 하면서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민들레 쉼터에 그 계신 봉사자분들이나 뭐 지인들하고 전혀 이렇게 어떤 뭐그 친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제가 또 어디 가도 아무리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되게 친해도 제가 또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 그, 제가 일부러 그리 두는 거 아닌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오는 사람 이렇게 안 맞고, 가는 사람 이렇게 안 잡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잘안 해요. 뭐 추석이나 설날 때도 오는 전화는 받지만, 오는 전화도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그것도 제가 2년 정도 아프다 보니까 더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전화를 잘안 합니다. 그, 지인들조차도, 저한테 전화하는 걸좀 미안해하는 게 많죠. 왜냐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도 무리가 왔고 목소리도 제가 원래 목소리 한15% 25%밖에 톤이 안 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목소리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인들은 접근들 너무 잘하니까 전화하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화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편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렇게 정치하는 걸좀 싫어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뭐, 너무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전국에 어디 가도 지인들이 한 도시에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진짜 꼭 만나야 될 지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정치색을 띠는 건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뭐, 그냥 실방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할게요. 편안하게. 오랜만에 보시죠, 배경을. 작년 겨울에 본 배경을 지금 또 보고 계시죠. 이 방이 저희 집에서 제일 따뜻한 방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여기서 있습니다. 왜냐면 몸이 아프고부터는 사실 좀 많이 더워요. 덥고 땀이 나는데 작년에는 진짜 너무 몸이 뭐 한기 든 것처럼 그랬지만 지금은 좀 오히려 반대로 땀이 나거든요. 땀이 너무 심하게 나요. 근데 그래도 몸 생각해서 좀 참고 깝깝해서 여기 지금 온 겁니다. 예. 다시 이야기 드리면 그 지금 초점은 이거예요. 민들레 쉼터가 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봉사자들이. 지금은 36개의 동물보호단체 연대에서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 뭐잘못 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깨끗했고요. 관리가 잘 됐고요. 이후에도 더 많은 봉사자들이 들어가고 체계를 갖춰가니까 아주 사실 다른 보호소들에서는 부러워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쉽게 뭐, 아, 여기는 완전히 카페네, 여긴 카페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 카드라 이런 말을 던져요. 던지면. 근데 이게 전혀 뭐, 던지는 그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전혀 이렇게 다른 말도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밖에 나갔는데 전혀 다르게 전달이 돼요. 거기 보면 연보부장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연보라 씨는. 예. 어차피 거기서도 다 공개가 된 분이고. 연보라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내를 도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공격한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처음에.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외부 세력이라는 게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공격을 해요. 그 소소장님이 자살했을 때 그것도 연극이라고 했어요. 연극. 실제로. 제가 차를 타고 머리 손질하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빠꾸 털어서 왔어요. 왜? 쇼였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게 만연했어요. 만연했어요. 누구 한 명의 특징이 아니고 만연했다고요.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제 북의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북의 이야기도. 제가 지금 방송을 켠건 다른 것 때문에 켰는데 일단 말이 나와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그런 모든 사람을 칭해서 북예라고 합시다. 예. 북예라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그냥. 요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다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요거 인스타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전 다음 주 마산 MBC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줘서 내려가서 만나려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제가 개체수 파악하고 아이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선수 소장님 부근과 그쪽에서 도와주실 분들과 정리하고 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서현수 소장님의 부근은 지금 소장님이잖아요. 남 소장님, 현 소장님, 그죠? 김 소장님이죠. 이제 남자 소장님이라고 해서 남 소장님이라는데, 저는 김 씨고 김 소장님이죠. 우리 남 소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쪽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거는 제가 돕고 있었어요. 처음에 간 봉사자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소장님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걸 소장님이 결정하에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와주실 분들과 정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도와주실 분들과 정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다 무산시킬 거고요. 라고 해요. 단체들에게 공론화시킬 거고요. 원종태 소장님은 자중시킬 겁니다. 다른 사설 보호 소장님들은 제 말에 따르실 거고요. 단체들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무산시킨다고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전 되도록 많은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객관적 판단을 해보려고요. 해보려고까지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객관적 판단을 해보려고. 다음 주중 내려가면 직접 개체수 파악하고 지자체 들어가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는지 도지사 쪽에서도 관심 있어 연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 씨가 다음 주 중에 내려가면 직접 개체수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자, 보세요. 지금 진행하는 거다 무산시키려고 한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남 소장님 도와주는 분들과 정리를 하고 오려는데 근데 저희가 돕고 있었는데 저희가요. 거기 있던 다 봉사자들. 근데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다음 주에 내려가면 직접 개체수 파악하고 지자체 들어가서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요. 지자체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는지 도지사 쪽에서도 관심 있어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거든요. 그 진실 규명하는 날 있잖아요.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한 적이 없대요. 도의사 쪽이 어느 쪽에서 연락이 왔냐 물어보니까 이러면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나 하는 일을 저희하고 남 소장님하고 도와주신 분들인데 저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지금 진행하는 모든 걸 무산시키려고 한대요. 단체들을 공론화 시킬 거고, 원종태 소장님을 차중시킬 거고, 다른 사설 보수 소장님과 소장님들과 단체들은 자기 말을 따른대요. 근데 모든 걸 무산시킬 거라고 하는데,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 말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있던 봉사자들, 거기 있던 봉사자들이 누구예요? 이번에 같이 진술 규명한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송현숙 씨, 쭈꾸미모, 반야이모.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다 무산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때 저희가 있었거든요. 저 상위 그 이모들, 소장님, 소장님 형님, 그리고 또 다른 봉사자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같이 왔는데, 같이 막 이렇게, 굳이 편을 정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활동가 쪽 36개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 반야이모하고 쭈꾸미모가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이상하니까. 왜 이상하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요. 아, 이 막더라고요, 앞에서 진짜로. 연보라 씨 그랬잖아요. 진짜로 앞을 막더라고, 못 들어가게. 진짜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은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 갈 때, 처음부터 막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송현숙 씨, 쭈꾸미모, 반야이모, 소장님, 소장님, 형님. 상위 원전도 소장님. 근데 상위도 그걸 처음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세 명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소장님 정신없고, 소장님 형님도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연보라도 저도 같은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연보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혔다 이거예요. 어떤 부계나 어떤 안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같이 온 사람들, 자기가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볼때 시선이 그랬잖아요. 활동가들, 같이 온 활동가들이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다 못하게 시킨다 했는데, 무산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금방 제가 말했죠. 기억이 좀 흐립니다. 약을 먹어가지고. 개체수를 파악하고 지자체 들어가서 파악을 한다.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근데 그게요.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미 한 거예요. 다음 주 중에 내려가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연보라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훨씬 전에 제가 들어가자 말자. 첫날 바로 시작한 게그 일이에요. 저는 그 관계 잘 모릅니다. 송현수 씨의 쭈꾸미모, 뭐, 마냥이 뭐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갔어요.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예. 전혀 모르고 갔고, 첫날 가서 분위기 파악이 다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있고, 제가 할수 있는 걸 찾았어요. 첫날 한 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첫날 와서 밥 먹으러 갈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농축산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바로. 그리고 바로 울주군의회 의장님하고 연결이 바로 됐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제 울주군청에도 양산시청에도 바로 통화도 했어요. 그랬는데, 담당 주무관들하고 윗선까지 통화를 했죠. 근데, 약속이 잡힌 게, 그날, 그 서소장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저는 출발했고요. 우리 소장님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상주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연보라 씨가 하고 싶다는 걸다 미리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되고 한참 지났는데, 그러니까 개최수 파악은요. 울산시청에서 그날 제가 간날 현황 파악을 왔어요. 문제의 그 동영상. 문제의 그 동영상요. 어떤 방법으로 두당 12,000원씩 길게 잡아서 3, 4개월까지 2억에서 3억까지 다들 2억 몇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3억까지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착오가 뭐냐면 다른 분들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상을 풀을 다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 조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다본 저는 제 기억에는 3억까지 있거든요. 최장 4개월까지 해서 윗선에 보고가 됐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제 기억에는요. 여러분들이 본 거하고 제가 본건 틀리니까요. 제 녹화는, 그러니까 거기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녹화예요. 심지어는 그 공무원의 동의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녹음이나 녹취를 한건 불법 녹취였습니다. 전부 다. 우리 그 진실 규명할 때왜 들어보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불법 녹취예요. 그리고 솔직히 촬영할 때 화면을 자꾸 가리고 좋은 위치에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영상을 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번 제지를 했거든요. 찍고 있는 건 몰랐지만 위치가 자꾸 대화를 하는데 가리고 끼어들고 카메라 가리보니까 몇번 제지를 했는데 결국 원소장님께서 화를 내시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녹취를 담았더라고요. 녹취를요. 이게 불법 녹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현황 파악을 했죠. 울산시에서. 그리고 소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울주군청에서 나와서 담당 주무관하고 또그 다른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직접 만나 뵀는데 현장에 나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양산시청에서도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양산에서는 이 매국을 갔습니다. 매국을. 왜? 양산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들레쉼터, 울주군에 있는 민들레쉼터. 우리가 편의상 양산 민들레쉼터라고 하지만 울주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은 영상에 나오는 그곳은 울주군이라서 양산시에서는 전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매곡으로 갔습니다. 40마리 개가 있는. 이해되시죠? 다 파악이 됐다고요. 그 제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봉사자들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도 공격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공격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누군지도 저는 몰라요. 아예.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도 있는 사람이 말을 전해서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알수 있는 이야기들. 그때 송현숙 씨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밖으로 말이 새어나가면 안될것 같다. 우리만 알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을 하지 말자라고. 그런데 말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알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요. 한안의 보호소 봉사자들이 여기 봉사를 하러 왔네? 아는 사람 저희뿐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한안의 봉사자가 보호소를 접수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도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맞는 이야기에다가 가짜 뉴스를 붙인 거잖아요. 그건 누가 전달했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갔어요. 양산시청으로. 무슨 민원이 들어갔냐면요. 이제 인스타에 먼저 떴어요. 내가 사람들을 막고 있다, 못 들어오게. 막은 적 없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앞에 지키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이모들이 누구 왔다 이야기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첫째가 뭐였냐면요. 저희는 도움을 절실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만나준다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만나준다고 해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그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도와준다 해놓고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촬영만 하고 이런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만 필요한 거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를 도와주겠다. 아니면 얼마가 드냐? 뭐 그거 하는 데는 얼마 드냐? 연락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와달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양산에 민원이 들어간 건 뭐냐면, 전화 민원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정식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앞을 막고, 개 200마리를 묶고 있다 이거예요, 땅속에. 근데 저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 하나하나 대꾸를 안 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인스타에 자꾸 올리는 걸 하나하나 대꾸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가고 기다려 달랬습니다. 왜? 혹시라도 안에 지금 위탁시킨 애들 있잖아요. 그다 데려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자꾸 다른 사람들도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다 예민한데, 누가 누구지 현황 파악도 안 됐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개라고. 그래서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게, 저희도 개체수 파악을 했어요. 첫날 한 게요. 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위원회, 경남도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하고, 울주군 의장님하고 통하고, 약속을 잡았고요. 그 사이에, 울주군청 담당 주무관들하고, 양산시청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만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지금도 이해 안 돼. 그냥 좀 이따가 따로 찍을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저쪽에서는 두당 12,000원 준다고 막 쑥덕쑥덕하고 단톡방에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뭐 했냐면요. 이미 군청에 다 이야기 다 끝났어요. 전부 다. 정리 다 해놨습니다. 제가. 정리 다 됐었고요. 그 정리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그 안에서 봉사자들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거기, 그, 주꾸미모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꾸미모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청소 프로네. 진짜 청소 잘하네. 그리고 사료 들어온 거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할 때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사진으로 찍고요. 다 수기하고요. 까닭이 다쳤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동생이 남자고요. 그리고 봉사 온 사람 중에 남자가 한명 있었어요. 남자 세 명이죠. 나머지 다 여자였거든요. 사료 다 들고 날랐습니다. 포장 다 뜯고 사료 다 들고 나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할일 딱딱딱딱 맞춰서 다 옮기고 다 일을 했어요. 그걸 정리를 다 했거든요. 정말, 와, 여자들이 저렇게 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이게 무겁잖아요. 15kg, 20kg 나가는 거. 그러면 딱 들면서 무릎으로 딱 쳐요. 튕겨요. 예. 허리 굽혀서 들기 힘드니까 무릎을 탁 튕겨서 딱 튕겨 올려서 딱 메고 가더라고요. 진짜 들는 게 아니고 딱 매요. 무릎을 튕겨서. 야, 뭐,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어요, 전혀. 예, 남자도 사료 한 표, 여자도 사료 한 표니까. 무거워도 가벼워도. 뭐, 두포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료를 그냥 손에 그냥 빡빡 하나씩 들고 가기도 하고요. 두개 얹기도 하고요. 한개 얹기도 하고요. 두 개씩 그냥 콱콱 잡아서 가기도 하고요. 와,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견사 청소하고요. 이제 매일 청소를 해서 깨끗했어요. 사실 첫날부터. 근데 락스로 청소를 했어요. 아예. 대청소를 한번 한 거죠. 그리고 개체수 파악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맨시에가 심하거나 공격 성향이 있는 개들 있잖아요. 그 애들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소장님이 안에서 같이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견사 안에 있었지만 소장님 이름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개가 이게 사람한테 겁을 먹고 공격성을 가졌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상희 씨가 하나하나 다 찾아내더라고요. 제 그냥 딱 보고 알더라고요. 집어주더라고요. 근데 봉사자들이 또막 이렇게 몰래서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잡지 마라.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서 애들 잡아가지고 옮겼어요. 다. 그게 이제 안에 안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소장님도 못 잡고 물리는 게 있대서 그게는 이제 끈으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땡겨서 가면 다음에 잡기 더 힘들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는 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옆견사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런 애들만 모았죠. 그것도 교육이 돼야 됐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잡기가 점점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다 이거예요. 입구에 문이 무너져 있어서 아무나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태풍 때문에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용접을 했거든요. 동생을 제가. 그런 일들을 했는데, 특히 연보라 씨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황당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참 뒤에요. 이것도 제가 일하고 나서 한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진행한 거다 무산시킬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산시킬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산시킬 일이냐고요. 봉사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코로나 방역 수칙 그리고 개들 이제 위험한 개들 따로 모으기 성향 파악해가지고요. 또 대청소 해놓기 후원 물품 사진 찍고 촬영하고 기록해서 정리하기 이런 게 무산시켜야 될 나쁜 행동입니까? 근데 이렇게 버젓이 인스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산시켜야 된다고 이런 일. 그걸 또 단체들의 공론화를 시킬 거래요. 그게 단체들의 공론화를 시켜서 무산시킬 일이냐고요. 심지어는 황상희 씨는 거기 있는 애들을 해외로 개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돌았어요. 좋은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때 동학방에서 3명이 또 봉사를 나왔어요. 3명이. 그러면 그런 게 정상적으로 양산에 민원이 들어갔다가 공무원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통화를 했거든요. 소장님한테도 전화 와서 전화 안 받아 자고 또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 부산 안에 있는 동물병 명예감시원에요. 울산시에. 누구는? 그 부산시 시내 안에 있는 소속된 동물보호단체예요. 그러면 한마디 해주면 돼요. 우리 봉사자가 3명이 들어갔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양산시청 직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거기는 허가받은 보호소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하고 이야기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에, 제 유튜브에. 근데 그게 뭐 좋게 좋게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 영상 이전에 제하고 좀 다퉜습니다. 폐쇄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소장님께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지하고 상관없다더라고요. 지는 지 일을 해야 되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뭐 폐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한바탕 싸웠죠. 한바탕 싸우고, 뭐 결론은 좋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런 말 한마디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아니, 봉사자들이 3명이나 왔는데, 뭐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봉사자가 왔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주꾸미 이모하고 둘이서 일을 한 거예요, 소장님하고. 이게 무슨 봉사자입니까? 왜 왔어요, 그러면. 또 첫날 갔을 때요.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연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막혔댔잖아요. 근데 그 울산시청 공무원이 왔잖아요. 안에 왔을 때 그때도 송현수 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 전화해 가지고 이런 시청에 직원이 왔는데 이 사람 아냐 이름 하니까 거기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가짜다 모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누구랑 연락하고 왔습니다. 누구 대표랑 또 전에 누구 대표랑 연락을 했다는데 아니다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전화했는데 아 맞대요. 그러니까 그때 올 때부터 울산에 그 공무원은 어느 대표 누구랑 통화가 돼서 온 거예요. 그것도 막은 것도 원래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확인을 한거또 송현숙 씨.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이야기할 게 많지만, 연보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보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안에 도와주려고 하면 밖에서 공격을 한다. 송현숙 씨도 그러잖아요. 안에 도와주려고 하면 왜 우리가 도와주려는데 공격을 당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도려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공격을 당해야 돼요? 왜 36개 동포 대표들이 도와주는데, 36개 동포 단체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가 공격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걸 대묻고 싶어요. 똑같은 걸. 똑같은 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계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다 부계예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밖에 부계한테 다 전달했다는데, 그 사람들 다 부계였습니다. 안에 밖에 모르는 이야기, 하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또. 안에서 청소하고 있고 일하고 있을 때 동영상 다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개를 묻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서도. 자기들도 웃겼을 거예요, 왜? 개한 마리 하루에 12,000원씩 준다는데, 이게 2억, 3억이 나왔는데, 이거 묻으면 어떻게 돼요? 돈못 받겠죠? 또 큰일 나겠죠? 이미 현황조사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맞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소장님이, 황상희 씨가 거기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고 소장님은 그냥 써준 거 읽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왜? 진짜 써준 거 읽었거든요. 근데 소장님이 제가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떨려서 못 하겠대요. 한번 하고 NG, 두번 하고 계속 NG가 나는 거예요, 떨려서. 그래서 이거 좀 적어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냥 소장님이 부르는 대로 적어가지고 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소장님이 그걸 읽은 거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올리지 않았거든요. 황상이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가 지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황상이 계정은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하루는 갔는데 제 영상 올리나 그랬어요. 갈 때부터 저기 한 50m 떨어진 데서 안에 우리 안쪽에 소리가 안 들리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현숙 씨가 계속 저희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전화만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자기 들어올 때좀 이따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이제, 뭐, 의장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같이 못 들어갔으니까. 서소장 장례 때문에 같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왜다 있는 데서 이야기 안 했는지 압니까? 제가 나 따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그냥 둘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 열고, 방문 열고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자, 촉이 좀 좋거든요. 이 뒤에 시야까지 다 보입니다, 저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느껴요. 뭐가 움직이거나 뭐가 있으면.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송현숙 씨가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좀두 분, 소장님, 뭐, 저하고 이야기,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이따가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안 닫고 계속 이거 뜯는 거야. 들어야 된대요, 자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좀 모질라는 사람 행동을 했어요. 들어야 된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자기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걸 들어야 된대, 그냥.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어요. 그좀 나가 계시라니까. 상당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갔다 들어왔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뭐라 뭐라 했어요. 뭐라 뭐라 하고 저는 나갔어요. 나하고 다른 봉사자 뭐라 뭐라 했는데, 갑자기 그 고양이 방인가 뭐, 그 안에 현관문 옆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노령견 반이지, 거기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혼자 막 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다고, 자기는.
안에 시끄러워서 들어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봉사자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뭐 합니까? 내가 문 열어가지고. 아, 자기 똥 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반야이모하고 반야이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영상에도 있지만. 봉사자면 똥부터 치우는 게 우선 아이가. 근데 송윤숙 씨는 개가 무서워서 똥을 못 치운대요, 자기는. 근데 와서 맨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화기만 들고 전화만 해요, 맨날 상황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내 이야기를 밖으로 하지 말지 않고 맨날 전화기 들고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 주꾸미모하고 마냐이모하고 저하고 상인 씨하고는 딱 열심히 일했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만 맨날 전화해가지고 밖으로 나하고 말이 새나가니까 땅에 묻고 있다고 해서 민원을 넣지는 않아나 막 진짜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 부계들의 그 댓글들이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걸 송현수 씨가 다 전달을 한 거예요, 밖으로. 자기가 그래 했다고 해요, 또.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왜 잘못이 없느냐? 자기는 밖으로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렇게 전달을 안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이 그 거짓말로 전달한 걸왜 자기가 책임, 자기 잘못이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지. 그리고 왜 그걸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거 아닌데. 내가 왜그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하냐, 왜? 말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제가 뭐 위협을 해서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갔어요. 자기 발로 나갔는데, 주꾸미모한테 혼났죠. 그냥 간께 하고 갔어요. 가는데 제가 불러서, 그 전화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잘못 없다 그러고. 근데 갔는데 그때 다 놓은 게 아니에요, 또. 또 왔어요. 그 부분도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따로. 따로 한 편을 더 찍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연보라 씨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진행한 거다 무산시킬 거다. 자기가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그걸 미리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것들 하고 있었잖아요. 봉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들 못하게 하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미리 다 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 그날, 진상규명 했을 때, 뭐 도지사 쪽에서 연락 왔다는데, 그 누굽니까? 자기 모른대요. 그런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고, 저 들고 보는 거 인스타에 뒤져가지고 댓글에. 그리고, 다른 사설 보도장님들은 제 말을 따르실 거고, 단체들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36개 단체가 돕고 있어요, 민들레를. 민들레 신트를. 근데 지금 그 돕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뭐, 어떻고, 지금 자꾸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애들, 이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애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잘 지내고 있잖아요. 다 오픈돼가 있고, 봉사자들도 오고, 그리고 안축이, 쪽에서 미용봉사도 하고 갔고, 수의사들도 또 봉사활동하고 갔고, 다른 사람도 계속 오고, 문은 열려가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그리고 또 36개 동거단체에서 돕겠다 했으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입양도, 개체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입양도 갔고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상의가, 오빠 지금 안 돼. 왜? 파악이 안 됐으니까. 봉사자, 오빠 지금 안 돼.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한 거예요. 엄청 빨리. 그 기간 되게 짧아요. 금방 해버렸어요. 그리고 봉사자도 갔어요. 그리고 입양하러도 갔어요. 그 뒤에 저한테 입양 전화가 오면, 오빠 어떤 사람이야? 인터뷰해야 되는데. 해야지, 당연히.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한 것도 없고 엉뚱한데 헛다리 짚었는데 그걸 빨리 캐치라면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다리가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왜? 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면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 여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안 그래도 뭐가 있냐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접촉 안 하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오류예요. 다양한 걸 듣든지 정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헛다리 짚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그 이야기만 발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연보라 씨가 저를 안 만나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 다른 소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왔어요. 다 같이 만나자는 것도 연락이 왔어요. 10월 10일 뭐몇 시경 다 같이 만납시다 라는 것도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따로 또 만나자는 연락도 왔어요. 근데 왜못 만났느냐?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안과 대책을 먼저 보여주면 보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못 만난 거예요. 대안과 대책이 없으니까. 민들레 신트를 돕고자 했으면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대안과 대책이 없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번에 진상규명 봤잖아요. 대안과 대책이 없죠.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36개 동포 단체들한테 북의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북에도 헛다리잖아요. 자, 연보라 씨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진짜 내가 시흥 엔젤홈 북에를 잡고 싶다. 민들레하고 같은 북에다. 그 북에가 나쁜지 안 나쁜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인스타도 잘안 하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엔젤홈도 잘 알잖아요.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엔젤홈 제보한 사람이 저한테 처음 제보를 했어요. 제가 또 직접 들어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 저한테 공격도 했어요, 걔들이. 너 내가 우리가 제보를 했는데 왜 가서 거기를 두둔하는 것처럼 찍냐? 왜 그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냐? 저 이야기했죠. 당연히 며칠 날 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청소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만 생각한다길래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청소하기가 수월해지지 않느냐? 애들 위한 거 아니냐, 그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TV에 내보낸 건데 당신이 그런 거 찍으면 또 묻혀버린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달라.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오면 중립에서 양쪽 다 보도해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유튜브도 살아있고요. 또 지금 인스타에 또 계정도 살아있고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본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캡처한 것도 받았어요. 봉사자들이 매달 며칠에 모이는데 회비를 내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간답니다. 처음에는 엔젤홈을 공격이 그 사람 입장에서 공격이 아닐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는 거죠. 엔젤홈 입장에서 공격을 당했다 생각할 거고. 그런 채널이었는데 홍을 많이 얻었는데 홍이 떨어져 보니까 이제 여기 저기 뭐 이렇게 학대받는 거막 영상을 올리더라고. 사진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다 갑자기 이제 봉사 쪽으로 또 방향을 틀었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였다더라고요. 그러면 연보라 씨가 확인을 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거기 봉사자들 다 모이니까, 거기 운영자도 다 모이니까 가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그 엔젤홈을 공격하는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누가 그랬는지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또 민들레 쉼터, 지금 말씀하시는 북에, 저는 다 북인데, 제한테는. 왜? 안에 있던 사람도 다 북에 써가지고, 안에만 알수 있던 내용을 밖으로 전달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그 사람들도 북에예요. 너무 많죠, 북에가. 그리고, 박샘, 그 장례식장 그거, 그것도 북에예요, 다. 공격했던 애들이. 근데 다 북에라는 하나를 딱 이야기하시는데, 연보라 씨는. 그거 다 북에잖아요. 누구 편, 누구 편 아니고 북에가 이쪽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북에한테 공격당했어. 연보라 씨가 있죠. 나 북에한테 공격당했어. 우리 이모 공격당했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다 공격당했고 저도 다 공격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 북에가
그 부계가 그 부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너무 많아요, 부계가. 이 보니까 멍청한 척 하면서, 바보인 척 하면서 전부 다 선수야, 선수. 다 부계 가지고 있고, 안에서 뭐 이야기만 하면 전부 다안 그런 척 녹취다 해. 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어. 그게 왜 만지작거리지? 이야기하는데 집중 못하게 하는데 녹취하는 거야. 또 문자 카톡 보내는 거고. 또 전화한다고 화장실 가고 들락날락하고 만지고 하는 게, 그다 보고하는 거고. 그또 바로 올라가 인스타에. 그게 뭐냐? 부계로 또 들은 이야기 또막 하고 퍼뜨리는 거야 또.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거 보고 그냥 생산하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활동가나 개인들. 그냥 요가하니까 같이 요가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연보라 씨가 말하는 그 사람, 그 부계. 가세요, 만나세요. 봉사, 지금 돈 받고 봉사자 모아가지고 같이 회비 내고 봉사자 모아서 같이 봉사활동 간다. 그렇게 가면 만납니다. 만나시고, 만나서 인들레 쉼터를 공격하는 부계가 맞는지 그 사람이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신고도 안 된다는 부계를 잡고, 물론 신고가 가능하다고 이제 연보라 씨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자꾸 댓글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면 바로 만납니다. 바로 만나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말하는 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36개 연대 뭐 대표들이 자기를 뭐 따른다고 하는데, 따른다는 것도 이상하죠. 따른다, 따른. 사슬 보고서 수사님들은 제 말에 따르실 거고요. 따른다는 표현도 저는 좀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걸 무산시키고 공론화시킨다. 따른다. 그뭐좀 복잡하긴 하지만, 모두 동물을 이용해 나쁜 짓 하는 무리이니 한꺼번에 몰고 가도 될 듯해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동물권에서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해요. 단체들도 개인.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동물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겁니까? 개들 분리해주고, 계집 청소해주고, 사료 옮겨주고, 그 전부 다 사료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다 기록하고, 이게 동물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용접해주고 문수리해주는 게 동물한테 나쁜 짓 하는 거냐고요? 하고 그 진실 규명할 때도 거기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만요. 지금 이런 것들이 걔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된다. 걔들 잘 지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36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개인 봉사, 개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신을 만들고 오해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날 제가 봤지.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그날 용접도 하고 개들 사진도 다 영상으로 찍어주고, 또 개들 한 마리 한 마리 만지면서 개체 특성도 파악하고 또 아픈 데 없는지 다 파악을 했잖아요. 앉아서 개들하고 놀아줄 때 그냥 놀아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선수들이야. 전부 다 만져주면서 다 체크하고 있어, 건강을. 다 봉사자들 다 선수들이더라고. 그리고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답변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때도 뭐 교육의 연장이었어요. 개체 특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또 몸에 장애가 있거나 예를 들면, 장애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애가 아니고 관리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얘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얘 살이 쪄서 좀 발목에 무리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얘들은 이제 멘샤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 거기에 사람 무는 공격적인 게는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학대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견종 자체가 멘샤이가 있고 어릴 때 사회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사회화가 된 개라고 하더라도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또 경계가 심해지고 멘샤이가 심한 개들은 또 그렇게 돼요. 그게 학대받고 고통받은 기억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교육도 현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고요. 안에 개를 묻지도 않았는데 개를 묻고 있다 그러고, 그러면 공무원이 연락 오면은 이야기 좀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 안에 있었으니까 계속 이야기도 안 해주고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민원 넣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같이 있고 같이 개를 위한 사람이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폐쇄말이 나와도 입딱 닫고 있더라고 끝까지. 아, 양산에 통화도 했대요. 통화도 했대요. 통화도 했는데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개들이 걱정입니다. 예, 그 말은 하는데 또뭐 소장님이 제 처음 가서 들은 게 이거예요. 머리 세뇌시킨 게. 그 사람들 세뇌시킨 게 뭐냐면요. 소장님은 가난 말기다. 이 애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 이걸 세뇌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세뇌시켰는지 쫙 시간이 가면 뭐가 잡힙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 따로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구 입에서 나왔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소장님 말한 거 아닙니다. 소소장님이 말했다고요? 저 소소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딱 세뇌를 시켰어요, 저한테. 근데 물어볼 수 없었어요. 왜? 남의 아픔을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충격에도. 근데 결국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에? 내가요? 근데 왜그 말을, 프레임을 세웠을까요? 프레임을. 왜? 그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느낀 건 뭔지 알았어요? 너무 외부에 공격이 많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옆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 서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힘든데, 밖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못 버팁니다. 남 소장님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밖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만 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드니까,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외국에서도 땅에 묻고 있다는데 왜 사진 공개 안 하냐? 공개해 달라. 사실이 아니면 공개해 달라.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린 거예요. 왜 첫날 실망 안 했냐? 아, 유튜브로서 첫날 실망하면 막 조회수 빵빵 터지죠. 지금 사건이 이슈가 돼 있고 텔레비전 나왔기 때문에 안에 막 찍고 하면 좋죠. 근데 소장님이 자살 시도하셨고 중환자실에 있고. 그 와중에도 남 소장님께서는 개똥 치우고 개밥 줘야 되는 상황이고 밥도 못 먹고 계시더라고. 근데 개똥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늙도 나가 계시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공격 계속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 후원 다 끊기면 어떡해요? 개를 뭐로 먹여 살려요? 두 가지예요. 자살하게 만들거나 후원이 다 끊겨서 먹여 살릴 게 없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였던 거예요.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도 여유가 조금 있었던 게 있어요, 사실. 사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사료가. 지원이 와가지고, 사료를 몇 포씩 지원해 준 데도 있고요. 몇 톤, 몇 톤씩. 또 계속 대주겠다 한 데도 있었어요.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실. 내가 못 먹어도 걔들 밥은 먹일 수 있잖아요. 또 주꾸미 이모가 10원 한푼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힘들지만. 이제 또 봉사자들 받을 준비가 다 끝났고 봉사자들이 오고 있었잖아요. 또 인스타도 열었잖아요. 입양 계획도 다 세웠잖아요. 그때 입양 차트도 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안에서 필요한 걸다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며칠 사이에. 저렇게 밖에서 연보라 씨가 욕하고 있을 때, 저 아들 하는 거다 무산시켜야 되고, 저 놈들 나쁜 놈이다 하고 있을 때, 내가 내려가면 다다음 주에 내가 내려가서, 개체수도 파악하고 공무원도 만날 거야. 다 나를 지지하고 있어 할 때, 실질적으로 안에 차트 만들고 뭐 하고 다그 일을 다 했다고요. 집수리하고, 공무원도 다 만났고 이미. 모르고 자꾸 혼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아는데 그 떠들고 계실 때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답답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모두 막을 거고요. 정미애님이 민들레심터 법인 리더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주말 지나고 내려가서 진행 사항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단체들도 이 문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간과하지 않았죠. 동물보호단체 사료 지원해 준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36개 단체가 내려와서 아예 지원을 해주겠다고 된 거잖아요. 간과하지 않고 있었어요. 연보라 씨가 말한 거 반대로 간과하지 않고 있었어요, 반대로. 아유, 참.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반대니까. 그런데도 정매님도 모르게 세계적 만들고 프로필 사진 찍고 있었던 건가요? 네. 와, 도대체 그놈의. 이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잘라야 될것 같은데. 그냥 쭉 나갈게요. 그 계정 있잖아요. 인스타 계정. 여기 저기서 자꾸 후원금 모금하는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좌도 다른 계좌로. 말을 안 하고. 근데 심지어는 이제 말을 하고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을 모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계좌로. 그래서 소장님께서 황상희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고, 네가 관리를 해달라 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누가 이렇게 적어요. 송현숙 씨가 적어요. 길게요. 이 계정은 소장님이 허락한 계정이 아니다. 맞아, 사기 계정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들었는데, 우리가? 사기 계정이 되고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만이 공식 계정이 돼요, 자기만이. 저건 아니고. 항상이 아니고, 저거. 내 계정만 진짜 이거예요. 내 계정만 진짜라고 하면서, 이 가입을 좀 해달래요. 자기 밴드 가입을.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송현숙 씨 말이 돼요? 여보라 씨, 말이 됩니까? 니 편, 내편 없어요, 이런 거는. 옳은 이야기만 하고, 정도로 보는 거지, 바른 길을 가는 거지, 니 편, 내 편이 어딨어, 이게. 그 만나자고 했을 때,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오라니까 못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나는, 민들레 쉼터에, 대안과 대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좀 반대쪽 의견 이쪽에서만 들은 게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듣고 싶다 내용을 진짜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접근을 근데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 진실 규명을 하면서 보니까 아 족을 확인하고 싶었구나 이거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다 모두 다알 권리도 있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보라 씨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알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알아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다 모르고는 못 하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미혜님도 모르게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민들레심터 법인 리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밴드잖아요, 밴드. 그 이미 단체잖아요. 밴드의 이미 단체인데 거기를 리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울주군의 민들레심터 걔가 200여 마리 있는 그곳의 계정을 황상희 씨한테 관리해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올려줬잖아요. 안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올려줬잖아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산 매국에 이미 단체로 만들어지는 그 이미 단체에서 소사장님이 죽고 없는데 정미애 씨가 민들레심터 법인 리더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인스타 계정을 공식 인스타 계정인데 그게 가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이 또 지금 생각난 것도 이상하네요. 송현수 씨도 그게 가짜라고 했고 자기 밴드에 가입해 달라 이거예요. 민들레 씨도 자기 밴드에 유료 가입이에요. 회원으로. 근데 지금 연보라 씨도 정미애 씨가 법인 리더라고 민들레 씨부터 그렇게만 얘기해요.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씨. 정미애 씨가 민들레 씨도 법인 리더인데 왜 저것들이 저러지? 이렇게 생각 오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말 지나고 내려가서 진행상 말씀드리고 동물보호 단체들도 이 문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 진짜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주말 지나고 내려가서 진행상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 단체들도 이 문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데 정미애님이 민들레십부터 법인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만 말했죠. 근데 그 속에 함축된 게 얼마나 많아요. 함축된 게. 근데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조현석 씨도. 공식 계정을, 네가 공식 계정 아니라고 그 댓글로 쫙 적어버리고, 내 계정이 진짜니까, 우리, 이민단체 민들레신터에 가입해달라고 했잖아요. 전혀 소재가 틀린데. 그리고 결국은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36개 단체 대표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그 목포 우리 대표님 또 연보라 씨 송현숙 씨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단체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 송현숙 씨로 흐름이 쫙 똑같이 가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포 대표님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화합을 해야 된다. 안할 수가 없다. 여기가 대표기 때문에 이 개들에 대한 지분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큰일 날 내용이죠. 울주군에 200만이 있는 거는 울주군, 지금 울산에서 말하는 또 돈이, 돈을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기가 울주군에 있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한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민들레 이민단체는, 밴드는 양산 매국에 주소지를 하고 있고 양산 관할이에요. 40마리 있는. 뭐 지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폐쇄를 시키겠다고 한 그곳이라고요, 그냥. 근데 그때도 폐쇄를 시킨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거기 대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미 단체 소속 회원이고 이사고 대표면 막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잖아요. 안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36개 동보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도 거기서 파견을 한 거고요. 그날 우리, 아니 또 댓글도 봤는데, 연보라 씨. 내가 뭐 대표님들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 뭐, 봤어요, 저도. 근데 그거, 맞아요? 내가 갔을 때 이미, 직원 면접 보러 왔어요. 직원이 면접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바로 고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정을 못하고 조금 미룬 이유가 있어요. 소장님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소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며칠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소장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진실규명, 진상규명 영상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데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연보라 씨. 내가 없는 데서 저 사람 처음부터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고발해야 된다. 또 내하고 내가 물어보면 안 했다겠죠, 또. 여기 적은 것도 내가 물어봤을 때 현장에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걔가 지금 200마리 묶고 있어가지고 근데 몇백 마리라고 민원은 몇백 마리로 들어갔어요. 제 영상에 있죠? 몇백 마리라고 들어갔는데, 인스타에는 200마리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때 왜말안 했냐고 송현숙 씨 보고 이야기하니까, 양보라 씨는 뭐라고 했어? 나 그거 처음 듣는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처음 듣는다고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그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 내가 읽는데,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뭐라고 했어요? 그런 말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모르는 일이라면서요. 제가 거짓말 합니까? 사람들 다 있었는데. 저는 이걸 알고 가서 물어본 건데. 기억이 제가 없어요? 알고 물어본 걸 모르게. 제가 이 지금 연보라 씨를 언급하는 건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은. 뜨거운 열정은. 근데 방향이 잘못 가버린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 방향을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로 딱 놔둬야죠. 그죠? 그래야지 차가 똑바로 갈거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데 갈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에서 저를 빼도 되겠네요. 네. 왜? 이미 36개 단체에서 도와주고, 이미 사료도 확보가 됐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 역할이 좀 필요했지만. 그럼 모든 사람이 만약에 민들레 쉼터를 돕고자 한다면 딱 하나 중요한 거 하나예요. 중요한 거 하나. 뭐냐? 쉼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쉼터가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도와주면 되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후원도 더잘 들어올 수 있게, 봉사도 더잘 들어올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좋은 댓글 써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갖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보라 씨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개를 땅에 묻고 있다. 외국에서까지 전화를 받아야 되고. 거기를 잡아, 그뭐 개파리를 하고 있다. 땅에 묻고 있다. 뭐 해외로 개파리를 하고 있다. 그 보호소를 뺏으려고 한다. 한나 내에서. 그 다음에 저 애들이 그걸 접수하려고 한다. 이런, 거기 있는 모든 결정은 소장님이 하셨어요. 모든 결정은. 소장님,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소장님, 이거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의견은. 소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었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냥인 게 없습니다. 개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찍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리하는 것도 전부 다. 같이 요거 요거 이렇게 문이 요렇게 열 때마다 이렇게 뒤에져 가지고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수리해주고 저기 해주고 다 같이 이야기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모들이 또 부탁을 하셨고 같이 다. 같이 오신 이모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잘 지냈거든요. 진짜로. 제가 송현숙 씨도 위협해서 쫓아보낸 게 아니고요. 만약 이모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봉사자들하고도 티격태격했고 그런 일로 그 자기 발로 걸어 나갔고 제가 그때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자기가 자기 그 부게부게 뭐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바깥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없는 데서 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고소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엄청나게 자료가 와요, 제보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얘는 나하고 절친이에요. 그렇지만 그 애도 제보를 해준다고요. 아니면 그 애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또 말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제보를 해요. 제보가 엄청 많죠? 왜 하나하나 대꾸 안 하고, 왜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아세요? 제 일이었으면 가만히 있죠, 제 성격에. 민들레 쉼터 일을 보러 간 거고, 민들레 쉼터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거는 일단 제껴두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딱 가자, 이 길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게 와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름 삭제해달라, 뭐 해달라. 저는 엄청 많이 왔어요. 직접 온게 아니고, 다 지인들 통해서만. 직접 전화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전화 왔어요. 목포 대표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바로 고소하세요. 그랬습니다. 고소하시고 고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니까, 아, 전달하는 거라더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고소하시고 고소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고소하겠다. 공톡에서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글이 나한테도 다와 있었어요, 이미. 아니, 저를 모욕하고 공갖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와 있어요. 그 빼달라는 이름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인지 알겠지만 저는 그거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요. 그 다른 사람도 들어도 몰라요, 뭔지도. 그 이름만 좀 빼달라고 나중에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탁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만 그러면 삭제는 안 되고 수정이 안 됩니다. 한번 업로드된 거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럼 재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 업로드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제가 눈이 이렇게 어지러워 움직이는 거 보면.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서 편집을 갖다가 6, 7시간 했어요. 왜? 2시간 넘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봐야 됩니까? 편집을 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돼야 될 시간이 못 되고 있다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은데 이 영상 때문에 다른 것도 못 올리고 있지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꼭 알려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 관해서도 리뷰할 게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게 부탁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한 거고, 나중에,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라, 어디서. 그렇게 전달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한참 이따 그때도 대학병원에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이뭐 검사한다 해가지고 보호자로 따라가가지고 대학병원에 있었거든요. 되게 바쁜데 검사하고 막 옮겨 다니는데 전화를 통화를 한 거예요. 저는 작게 이야기한다고 작게 이야기했는데 뭐 검사실에서 다 뛰어나오더라고. 막 심장 검사실 뭐 여기 뭐또뭐 전정신경염 검사실 여기 또 내시경 다 뛰어나와가지고 좀 소리 좀 작게 해달라고. 저는 최대한 작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 삐 처리할 거 있으면 한 번에 다 하게 더 이야기하시라. 왜? 한번 업로드하고 나면 다시 이제 안 된다. 그때는 이야기하셔도. 그러니까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 한다고 시간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계속 돌려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다 듣고 옮겨야 되니까. 이름 하나 찾으려니까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아, 이거 지우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거기 그런 데는 이름들 중에서 반복되는 이름이 너무 많고 꼭 들어가야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지워달라고 한그 이름은, 삐 처리해달라고 한그 이름은 사실 우리가 들어도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꼭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렸다고요. 아,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게 요구가 아니고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막 그러대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니? 어쩌니? 뭐 그것도 해달라 해라니. 저한테 직접 전화한 사람 없습니다. 예. 저한테 이미 그게 다 저한테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말또한 거예요. 이야기하길래 처리는 돼 있는데 좀더 그러면 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한단 말 한다고 전에 자기가 한 행동부터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부터 생각해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들은 엄청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내질러버리는 거야. 주워 담지도 못하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라도 공톡에서 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하나 딱 해주면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생각하는가 봐. 그게 아닌데, 진실을 모르니까. 전달할 때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날 현장에서는 우리가 영상 끄고도 또 밖에서 일이 조금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싸우는 줄 알았다더라고. 싸움이 아닌데. 물어본 거 대답해 준 건데. 아까 물어본 게 있으니까 대답해 준 건데,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건지 물어봤거든요. 전화 온 사람한테. 그날 현장에서 들어서 알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중립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막 시끄러워서 싸우는 줄 알았지 내용은 모른다 이거예요. 뭐 제가 원체 목소리 크다 보니까 그냥 뭐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안 들으니까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기 싫은가 이런 생각도 사람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저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아닐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연보라 씨 이야기는 아니고 연보라 씨도 지금까지 준비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엔제롬 거기 비방하던 애들이 카페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어서 지금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회비 내고 지금 사람 모아서 봉사활동하러 간다니 거기 가보시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지금 연보라 씨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뭐 민들레 신트가 뭐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민들레 신트 가만히 놔두면 잘 됩니다. 입안 되고 다들 그냥 입 받고 가만히 있으면 잘 돼요. 잘 되고 있으니까 애들 걱정된다는데 애들 다 맞잖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애들 계속 사진 올라가잖아요. 영상 또 올라가잖아요.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봉사자들도 오고 또 일반 입양자도 가요. 다 보잖아요, 안에. 다 열려 있잖아요. 처음부터 열려 있었어요. 제가 간 날부터 열어놨습니다. 누구라도 오세요.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또 봉사할 사람들 오세요. 그막 영상 보니까 남자 들어오니까 제가 뛰어나가잖아요. 제가 못 들어오게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라 이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게 막 찾아야 된다고 안에 들어와야 된단다 무조건. 무조건 그거 들어와 갖고 다 디빌란다. 그래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도. 그때도 제가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한게그 사람들 말을 믿고 신뢰하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겠지. 하고 순화가 된 거고. 그러고. 그래도 아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진짜 뭐안 좋은 생각으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좋게 이야기도 안 했겠죠, 제가. 좋게 끝나진 않았을 거고. 처음에 조금 삐딱한 것 같더라고. 그럼 뭐또 안에 들어가는 거 별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시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몰라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온건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여자들만 있을 때는 얼마나 좀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시더라고. 늘. 근데 첫날에도 또 남자들 왔어요. 개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개 찾으러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 영상에 나온 것 말고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이야기도 듣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 이야기 됐을 때 어떻게 맞는지 또알수 있잖아요. 또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말한다든지 자기 채팅을 칠 때는 근데 이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될 일을 자기 목적에 맞게끔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맞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계속 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물어서 말을 만든 거예요 특정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이 친구조차도, 에? 이 친구조차도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대부분이
벌써 1시간 20분이 됐네요. 일단 뭐 여기까지 의견을 자르겠습니다. 예. 조금 제 영상을 보시고 진실 규명을 봐도 진상 규명을 봐도 진실은 없다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는 카톡으로 이런 말을 받습니다. 진상 규명인데 진상들만 규명됐다 이런 댓글도 왔거든요. 이런 카톡도 많이 왔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걔들만 보고 보호소가 자립될 때까지 도와주면 돼요, 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가면 안 되니까 밖에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냥. 응원해 주고, 바라봐 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도움의 손길이 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36개 동부 대표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뢰하고 믿고 지켜봐 줘야죠. 다른 더 좋은 대안이나 다른 더 좋은 대책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그럼 응원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는 뭐 이렇게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케어에 있어서 아니 좀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치료는 수의사 가지만 관리적인 면에서 제가 뭐한 달에 한두 번 가서 또 체킹을 할수 있고 또 교육도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고요. 지금 민들레에서 나와가지고도 다른 데 일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피곤하게 다녀요. 피곤하게. 유튜브에는 안 올라가지만 다른 보소들 문제 있어가지고 또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 뭐법 발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또 문서 만들어 갖고 또 보냈고요. 오늘도 또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공원. 그 공원에 이 개똥을 모으는 시설, 또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그 의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에어 좀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제가 전화로 바로 했지만 거기 바로 거기서 이제 위원회 의원들이 바로 발의를 하는 거니까 또 제가 이야기한 게또 바로 반영이 될수 있죠. 제 이름은 안 올라갑니다. 예. 만들고 해도 보내고 해도 제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뭐 사단법인 단체들이나 아니면 뭐 의원님들이나 뭐 여러 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그때그때 전화로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하던데 그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면 저는 뿌듯하죠. 뿌듯하지만 제 이름이나 이런 건 없어서 제가 나는 유령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되게 바빠요, 바빠. 심지어 이 찍을 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새벽 시간에 지금 이거 지금 이 방에서 찍잖아요. 모텔 방에서. 네, 좀 멋있게 찍을 수 있는데 모텔 방에서 찍고 있다고요. 지금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내일부터 그렇고 계속 스케줄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매여서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싸울 시간도 없고. 어쨌거나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기존의 뭐 봉사자들이라든지 우리 또 구독자들이라든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연보라 씨도 잘 들으세요. 한쪽 이야기를 들어도 진실 규명을 해야 돼요. 진실 규명 하자가 아니고 내가 기사를 쓰거나 자료를 모을 때는 이거 자체를 검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죠? 명함이 딱 있더만요. 동물조사관이라고. 그래서 말투도 보니까 조수 꾸미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일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자료 하나하나가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요. 뱉은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랫께도 또 동물구조협회 회장님도 만나고 왔거든요. 또 오늘도 위원장님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본부장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그리고 어디 갈때 개인으로 온게 아니잖아요. 어느 협회의 본부장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농림부 사단법인에. 근데 그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공톡에서 저 사람 거짓말했어. 저 사람 고발하세요. 고발해야 되는 사람 맞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냐고요. 그때는 연보라 씨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요. 발언에 신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유튜브로 내려갔죠. 유튜브로 내려갔어요, 제가. 촬영하러, 그죠? 그 내용을 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때 제가 나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너무 관계없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모르고, 카메라 돌리고 나갔죠. 들어와 보니까, 나중에 와서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도 소속이 있어요. 농림부 사단법인에 제 소속이 있습니다. 예. 뭐, 대의원으로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교육이사로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소속이 있지만, 그 소속으로 간게 아니잖아요. 개인 유튜브로 갔고, 거기 봉사자로 간 거예요. 봉사했던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 있으니까,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개인으로 간 거잖아요. 또 단체로 갈 때는 또 다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행강 대본님 이야기 하시더만요. 내가 쓴 댓글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댓글 때문에 인해서 다른 말이 생성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동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뱉은 말은 크지 않지만 그게 선동이 돼서 일어나는 물결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아이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행강 대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민들레, 울주군에 있는 민들레 쉼터, 이번 이터지 민들레 쉼터에 200마리 개를 보고 들어온 거고 도우러 들어온 거다. 왜 이렇게 공격받는지 모르겠다. 그말 했잖아요. 연보라 씨도 이야기했고, 다른 송현수 씨도 다 이야기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고. 근데 그 공격하는 개체가 한 사람이 다 우리를 공격했을까요? 연보라 씨는 오히려 반대로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욕하더라고요. 인정을 하잖아요, 또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한 말은 아니라고, 자기가 뱉은 말은 맞지만 밖에서 전달이 잘못된 거라고, 자기들 책임이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거 쏙 빼고, 아, 몇 가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게 우리 거야 이렇게 막 연계를 짓지 말라고.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특히 누가 이 발언하고 몇초 만에 누가 뭐 페북에 뭐 하더라 이런 건더 위험해요. 제가 지금 이 말했는데 지구상에 몇 사람이 똑같은 말 하겠습니까?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그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 의도하지 않아도 보세요. 선동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 뱉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다시 쏟아내잖아요. 그게 선동이 되잖아요. 누구 말이 선동이 됐을까요? 같이 편을 짰을까요? 난그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페북도 잘안 하죠. 접속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몇년된것 같아요. 한 1년? 접속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인스타도 그냥 잘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남의 거 보지도 않아요. 저도 업로드 잘안 하고. 아이들 잘 지내는데 아이들만 걱정된다, 뭐 때문에, 이런 거는 자꾸 하면 실수만 됩니다. 실수를 줄여나가야 그 행강 대보고 이야기하더만요. 대처가 성숙하지 못했다. 지금 본인의 대처도 성숙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다혈질이니까 더 심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면 또 다르니까, 사실은. 원래 다혈질인데 다혈질인 사람 봐도 막 충격일 건데, 유튜브에서는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이러는데 실제 만나면 다혈질이고 이러면 놀라는 사람들도 많죠. 이제 원래 다혈질인데 거짓말 이런 건 엄청 싫어합니다. 거짓말 잘하네요.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 거짓말해도 좀 싫어하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남자 많은 꼬치 친구. 그것도 나이가 제보다 많아요.
우리 집 말티즈가 너무 귀여운데, 아씨 귀엽나 톡 치더라고요, 머리를. 근데 저도 모르게 땀떡이 씌워버렸거든요. 진짜 세게. 애가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노? 하면서, 장난을 이제 더 사살 그냥 말티즈를 탁, 그냥, 자존심 상하게 그냥, 탁, 그냥 건드렸어요, 제가 말티즈를. 나 처음에 할 때도 놀랐어요, 어제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도 깜짝 놀랐죠. 근데, 장난으로 툭 그냥 건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 또, 생각해서 내가 안 그랬을 건데, 나도 모르게 또 그냥 또 때려버렸어요. 장난감이 아닌데, 아무리 지가 뭐 이렇게 쪽팔리면 나한테 그냥 이야기하고, 네가 한대 맞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걔를 또툭 건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 나도 모르게. 그 친구랑 그래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안 봤습니다. 몇 년을 안 봤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선배들하고도 매일 만나도 뭐 3개월, 6개월 이야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닌 걸 우기면은, 좀 이제 좀 자존심도 되게 강한 편이고 거짓말 잘안 하고 또 사랑한다면 거짓말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늘 그렇게 뭐 어렵게 남한테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고 또 성격 자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걸 듣고 싶으면 연락하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뭐, 연보라 씨랑 대화하는 것처럼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다른 이야기 때문에 했는데, 이야기 이렇게 흘러와 버렸네요. 여기서 끊고, 또, 녹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또 다른 내용을 또 녹화해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